여기서는 지금 다섯 가지 눈을 물었습니다. 소보리아 뜻이 어쩌냐, 야래가 육안이 있느냐. 육안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, 거기 눈깔로 된 육안. 이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하늘눈이 있느냐, 에 하늘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지혜눈이 있느냐, 에 지혜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법눈이 있느냐, 에 법눈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부채눈이 있느냐, 에 부채눈이 있다고. 다섯 가지 눈을 다 물었느니 다 있다고 소보리아가 대답. 그 다음에 소보리아 뜻이 어떠하냐? 항학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같이라고 부처님이 이 모래를 말씀하셨느냐? 그렇습니다. 세존시의 열애가 항상 그 모래를 말씀하십니다. 항상 부처님이 항하사 모래를 들어서 말씀했죠. 소보리아 뜻이 어떠하냐? 그 항학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 등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 수대로 부처의 세계가 또 있다 그런 말이야. 항아 모래 수대로 항아 물이 있고 항아 물대로 모래 수가 있고 그 모래 수대로 부처 세계가 있다 보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게 많습니다. 세존이시여 이렇게 되죠.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서는 거니? 수벌이야, 그 국토 가운데 그와 같이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불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. 그 많은 모래수대로 있는 세계 중생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. 어찌 썼냐고요? 어찌서 아느냐 그런 말. 열애의 말로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다 마음이 아니다.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니여. 이름이 마음이니라. 말하지 않은 게 마음이지.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, 어디 마음인 것이냐. 어째서 그러냐 하면 소보리야. 지나간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고, 지나간 마음, 지나가, 과거로 지나가 볼 수 있니? 지나가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? 현재심도 불가지교, 현재의 마음도 많이 얻을 수 있고, 현재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현재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런 말이지. 현재라고 할 때에 벌써 과거로 지내가 버린 게 현재라는 것이 말하면서 바로 과거가 되어버린 게 현재심도 많이 얻을 수가 없다. 현재심이라고 지금 어디가 지금 나타나 있는 마음이 있는가? 미래심도 불가지기냐, 오지 않은 마음, 미래심인 게. 미래심도 많이 얻지 뭐. 미래심은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놈 어떻게 얻을 것이요. 삼세심을 토불가되기여 과거, 현재, 미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없느니라. 이렇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는 것을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지금 오안을 다섯 가지 눈을 말했는데 육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교기 눈깔로 된 것인 게 가차군 거리 내 어느 거리 내에서 한이 가지고 보는 것이 지금 육안이. 가차군 거리 내, 가령 몇 메타 이내라든지 이렇게. 뒤도 못 보고 옆으로도 못 보고 앞에 대지 못 보는 이 육안이. 천안이라는 것은 하늘 눈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눈이 하늘 눈이라, 가령 이 산 너머도 보고 바다 건너까지도 이렇게 이제 멀리 보는 것이 지금 천안. 해안이라는 건 지혜로서다가 내의 지혜 눈으로서다가 살펴보는 거. 거기서 시와 비를 가리고 정과 사를 가리고 이런 것이 즉 해안 지혜의 눈. 법안이라는 건 법에 대한 눈. 법에 대해서 걸림이 없이 막힘이 없이 아는 눈이 그것이 법안. 불안, 부처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눈이 다 이 다섯 가지가 다 구비해서만이 온 시방 세계를 다, 두루 살피고 많이,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,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, 보아도 보는 사이 없이 보는 것이 이것이지, 부처의 눈이에요. 부처님은 이렇게 다섯 가지, 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. 여기 와서는 과거심 불가득, 현재심 불가득, 미래심 불가득. 이 대문이 중요한 대문입니다.
덕산 선사가 떡장사한테 이제 혼난, 이 얘기도 지금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금강경 강의에서 한번 읽어봐서 알았을 텐데 여기서 생략합니다.